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같이 일시도다. 너는 내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크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응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내 나누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응답받는 삶은 곧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어, 어제 뉴스를 보니까 보신탕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다가왔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식용으로 금지시킨다는 뉴스가 나오고, 용부인이 이렇게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 파시는 분들이 개권 때문에 인권이 무시당한다. 이렇게 막그 장사하시는 분들 모여서 데모를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어, 용부인이 개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만약에 닭을 좋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laughs> 집에 소나 돼지를 키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일이죠. 그나마 개라서 다행인데. 제 친구가 예전에 치킨을 시켜 먹는데 치킨을 안 먹어요. 왜안 먹냐? 그러니까. 어릴 때 국민학교 앞에 뼝아리 팔잖아요. 뺑아리 50원 주고 사서 키웠는데 잘 자라는 거예요. 연계까지 컸다가 나중에 큰 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laughs> 옥상 가서 닭 모이 주고 학교에서 배운 거 이렇게 이야기 주고 구구단도 같이 하고 구구달구똥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감사합니다. 닭을 친구처럼 이렇게 잘 지냈는데 오늘 학교 갔다 오니까 닭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막 날아갔나 싶어 막 한참을 찾았어요. 한참 찾다가 못 찾아서 엄마한테 엄마, 닭 어디 갔노 물으니까 아침에 먹었잖아. 아침에 나왔던 그 백숙이 자기 친구의 닭인 거예요. 그데이 친구가 그 후로 닭을 안 먹어요, 진짜로. 여러분 개 키우는 눈 집에 가면은 이렇게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 있잖아요. 막 짖으면은 죄해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지으면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우리 애기 왜? 엄마가 뭐해 줄까? 배고파? 간식 줄까? 산책할까왜 미용실 갔던 거 마음에 안 들어? 개 미용사 혼내러 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개가 치죠도 주인은 개의 요구를 답답함을 풀어주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안 듣겠습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지 않아요. 왜그러냐 아직까지 살만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살만하다는 기준이 문제인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데, 약한 부분을 아프게 해서 건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전혀 약점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건강에 적신하고 왔다. 사업에 문제가 왔다. 당장 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반대로. 어, 바빠. 여기저기서 부르는 사람이 많고, 비싼 계획 따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놓치게 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20대 때 이렇게, 알바로 이렇게 막 노동, 노가다라 그러죠. 공사 현장 가면은, 그냥 막 합니다. 요즘에는 철저하게 안전모, 뭐 안전화,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막 합니다. 그러다가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하냐면 은 매일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도 감독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은 분명히 하이브 안 쓰고 안전화 안 신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왜? 매일 하는 일이니까 익숙한 거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다니는 교회, 매일 듣는 말씀, 뭐 매일 하는 찬양, 매일 하는 기도, 영적 불감증이 온다는 것.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는 더, 커,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더 커지듯이 영적 불감증은 결국에 마귀에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자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 실상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귀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결박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친다 이게 세계보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빨리 속는다는 거예요 상생의 3장에 보면 옛뱀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속입니다 근데 터무니없는 말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로 속여요 왜 손아까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아니 왜 다른 건다 먹게 하면서 왜 선악과만 못 먹게 하냐. 이 부정적인 것들로 접근한다라는 거야. 어 글쎄. 그러니까 약간 의아한 마음이 들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느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그나 중심. 끝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 중심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심으로 살다 죽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 없습니다. 그럼 나중심과 반대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 때문에 목숨을 던진 순교자들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분명히 다릅니다. 맞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먹고 살았냐? 그걸 통해서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치져도 주인은 응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조물주, 만물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나오고 보기 좋았더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한 세팅이죠. 마지막에 흙으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고 인간을 만들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이 창세기를 쓰면서 자기가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정확한 언약적 관계. 그 언약이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언약으로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는 창세 3장 15절에 여제 후손, 피 언약, 은약, 그리스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표의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로마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까? 라는 배경을 갖고 묻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만을 계약하고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는 기도를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 아들, 내 지금 뭐좀잘 되고, 늘이 순간, 길어봤자 10년짜리 기도, 30년짜리 기도, 50년짜리 기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무엇입니까? 영원의 영원. 우리는 50년짜리, 100년짜리 응답받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증거할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작품이 있어야지 세계를 복음화 하죠. 나 잘난 거, 우리 교회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 그걸로는 절대로 세계보고 못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언약을 주셨고, 믿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집회 때유 목사님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배 포럼이란 말씀 하셨어요. 예배 드리고 그냥 포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면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잡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오늘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예배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까? 절대주권이라는 말씀 속에서 세계보고마로 이어져서 그 응답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만의 신앙, 우리 교회만의 신앙으로 접근할수록 절대로 이 응답을 못 누립니다. 말씀이 흐름, 잘 보셔야 돼요. 야, 24 기도, 25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영혼이라는 작품. 그걸 믿는 사람이 그대로 응답하시고,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50점 만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허리 팍. 어이 어르, 자꾸 모르는 거티 내는 거기 때문에 모를 때는 그냥 어허,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말씀의 흐름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의 흐름을 인도하고 있는지 기도 응답의 흐름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교로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교로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바쁘주는 교회다. 그러면 전 세계 바쁘는 교회를 만드는 거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교회다. 그러면 구제, 박해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교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위해서 교단 나오고, 이단 낙인직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증인의 흐름입니다.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론 목사님 통해서 증인으로,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그럼 우리 렘룸들이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 교회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오는 데구나. 여러분, 이게 요즘 한자로 간지 폭발인 거예요. 이게 간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성교 아니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 5,100만 인구 중에 1,200만이 청년인데 통계로 정신문제를 통해서 사회생활 전혀 못하는 청년이 54만이랍니다. 통계에 잡힌 사람만. 그 통계의 기준은 뭐냐? 신용카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과 치면은 1,200만 중에 거의 200만이 사회생활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년만 그렇습니까? 갈수록 이 폭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인구는 줄고 용적 문제 심각해지고 어떻게 살립니까? 정치인들의 정책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살립니다. 더 가난하고 더 게으르게 만들 수 있죠. 복지는 의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살립니다. 더 다운되고 더 집에서 못 나오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코로나라는 그 타당한 이유로 캠프, 전도 다 놓쳤어요 여러분 진짜 전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하잖아요 전도 대상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그럼, 그러면 뭘 부르짖습니까? 안 부르짖어요 그럼 교회 망하는 거예요. 저는 뭐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한국 교회 무너진다. 저는 그런 말보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 후대, 20년 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20년 후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피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3040 세대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내 올라가서 인터넷에서 다음 끊을 겁니다, 진짜. 생방송 안 되게. KT를 폭발시키든지.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영적 불감증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굳이 부짖지 않아도 사라진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고. 하, 교회 가서 그렇게 처리하고, 새벽에 뭐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후대에게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학교가 계속 없어집니다. 맞죠? 북한은 출산율이 1.8%예요. 우린 7%고, 모슬렘들. 막 들어올 겁니다 이민정책서서 2, 3, 7 당연히 선교해야죠 그런데 선교해야 된다는 그 단민족 정책, 티시키 정책이 우리만의 사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모, 모, 모슬렘 사원이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지금 지역지역에서 모슬렘 사원 반대하는 운동이 많아요 그럼 개들이 나중에 뭘 하겠습니까? 교회살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 안 나오고 헌금 안 하면 이교회 내놓으면 누가 살 겁니까? 신천지가 살고, 신천지가 안 그렇습니까? 저 대명동에 쪼아 터져가지고 지금 막 10만 명 내려와서 졸업식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신천지 욕하고, 모슬렘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고, 지금 우리 교회에 발등에 불 떨어진 걸로고 부르짖어야 돼요. 일제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때에 갇혔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올때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가족들조차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일들, 돈이 하나도 없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곳도 없는 상황. 완전 콘으로 몰아가실 때, 그 때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시간표란 거예요. 그때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진짜 내 목숨이 위, 위, 위급하고, 내 영혼이 지금 말라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문닫게 생겼고,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걸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기도 제목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살려주십시오 우리 중립자들 살려주시고 우리 불신앙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후대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우리는 조금만 합니다. 자기 기도의 인계점을 못 넘어요. 한계점을 못, 넘, 못 넘습니다. 한 5분 하고 나면 막할거 없어요. 세계보고만, 오만 교회 기도 다 해도 한 20분 넘어가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아, 막 바쁘고, 제가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받아서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기도 안 되는 청년들이 많아요. 기도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왜그러냐 이미 마귀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술 중독에 빠져 있고 지금 정신 문제 와 있고 게임에 빠져 있는데 자기도 하기 싫어요. 안 돼요. 왜? 지금 귀신이 주인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밤에 술처먹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인생 다 박살 나고 돈다 털리고 복고 살기 막막한 일까지 왔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부르짖어야지. 그러면 그이 친구들이 왜 부르짖는 걸못 합니까? 배우질 못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배우질 못했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기성세대 잘못이고 중직자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게. 우리 전도학교 때 우리 렘룬터들 많이 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 가요. 가르쳐야 돼요. 줄이를 틀더라도 주저앉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훈련 많이 받고 아무리 교회가 우리 다니는 목사님이 세계 보고망으로 다닌다 해도라도 내가 기도 안 하면은 우리가 훈련 받은 건한낱 지나가는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만은 뭐합니까? 잘난 척하면 끝이에요. 영적 문제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 따박따박 드려주니까 귀찮은 거죠. 교육기 싫고, 막. 차에서 듣고, 집에서 듣고, 누워서 듣고. 코로나 때 우리가 그러니까 다 인터넷으로 예배했잖아요. 코로나 때 이렇게 라이브하면서 일어나 앉아 그러니까 애들 많이 놀랬대 그때. 대부분 누워 있었거든. 그래서 벌떡 일어나 앉았대. 여러분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그냥 듣는 거잖아요. 숨이 꼴딱 꼴딱 넘어가야지. 우리 무릎 꿇어요. 그럼 지금 숨이 넘어갈 단계란걸 아셔야 됩니다.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마음이 안 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뭐 하냐 지금 이 비밀을 바울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어떤 고백합니까? 다알수 있다. 왜?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이 보좌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 죽여라. 상관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포로 잡혀왔을 때부터 왕해 주는 진미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멋있어집니다. 말만 맞는 사람, 마귀 종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존도학에 보면 네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존도 성교회 사명적 교회가 있어요. 사명 중심의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또 우리나라의 이 복음으로 부흥된 교회들이 또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는, 2, 3, 7, 5층 정도 살리는 세계 복음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죠. 그럼 두 번째로 이게 서서히 뒤처지면서 어떤 교회가 되냐. 목회 중심의 교회가 돼요. 목회적 중심의 교회. 흔 이런 것들을 목양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목양 중심의 교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송도들이 보금 아니면 사실 영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이탈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바뀌냐. 현상 유지적 교회로 바꿔요. 붙잡아라. 프로그램 돌리고. 놀러 가고, 재밌는 거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재밌는데, 결국에는 영적인 힘이 현장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이탈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박물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불신자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미국, 유럽교회 박물관 그런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가 언제 뉴스 나옵니까? 싸울 때 나오잖아요.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이랑 싸움 구경인데, 교회에서 싸움 구경 얼마 재밌습니까? 사람들 조롱하면서 보는 거예요. 싸움 하는 박물관 교회가 됐다는 것에 여러분, 한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싸웁니까? 다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목사파가 맞고, 장로파가 맞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피디수첩 보니까 대웅교회인데, 요 목사님 새롭게 부임했는데, 이 파가 나눠진 거예요. 신 목사님 파, 그리고 구 목사님인데, 이제 장모 파. 새로 오신 목사님은 어떤 개혁주의적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공평하고 투명해야 된다. 라는 취지를 갖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에어컨 공사가 있었어요. 공조기 공사. 이게 금이 크잖아요. 그게 아주 이제 힘이 있는 장노님이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면 뭐, 그 장노님이 뭐, 교회도 뛰먹겠습니까? 당연히 뭐그 장노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공정치 않다.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다른 업주들한테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정확하게 해라. 그랬는데도 이 장노님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불화가 시작됐어. 결국에는 교회가 완전 짜갈라지는 교회가 됐다. 이 기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아, 에어컨 공사, 내가 우리 장로 안 시켜 시키, 안 시키는 내가 그런 목사입니다. 칭찬하겠어요? 설사 안 되다 치더라도. 야, 니네 에어컨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니네 교회를 파나 놓고 싸우는 장로,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겠습니까? 우린 다쓸데 없는 걸 싸워요. 뭐, 하면, 하게, 하게 되면 하면 되고, 안 하게면 안 하게 되는데, 왜안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전부 자기 기준 속에 묶여있어요. 그리고 웃긴 거는, 그런 소문은 갈수록 스노우볼이 돼요. 더 커집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성도들이 얼마나 바보 같냐면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다 믿어요. 그러니까 두쪽 나는 거예요, 이게. 마이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어제도 우리 후에 어떤 집사가 전화와서, 목사님, 교회가 지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누가 전화와서 갔는데, 네가 이상한, 정신 차려라, 지금. 그런 헛소리 들으면 기도해 봐라. 누가 이상합니까? 교회가 이상합니까? 목사가 이상합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이상합니까? 저한테 데려오세요. 모가지 걸고 진실 규명 한번 해보시다저라 기도해보시면 답 나와요, 하나님이. 답 줍니다. 하나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래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해요. 왜? 헛소리기 때문에. 그는 서울에 얘기했던 개소리보다 못한 거예요. 개들은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저렁부리고 사랑받으려고 합니까?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전부 물에 뜯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마귀가 좋아할지, 유치원생들도 알아요. 주일 학교.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많은 시간 들여서 훈련 받았는데, 지금 그거 하나 구별 못합니까? 왜 구별 못합니까? 영적 불감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 유혹에 그냥 빅빅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는 불신자인데 역사 안 합니다. 이미 운명 속에 프로그램 속에 다 그냥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왜 불신자 속입니까? 교회 와서 속이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월배 홍내과 폭용 수술 뭐, 얼마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1 번, 2 번, 여기가 할례 받을 때가 되었다. 애들 제일 무서워하거든. 작년부터 무서했어요. 한동안 잊고 있었다가 그 문자가 오길래 언제 갈까? 이 애들 막 난리 나요. 너무 재밌어요, 게야 마귀가 그렇겠구나.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알고 있어요. 두 명과 화린을 준다는 언제 갈까? 하면 애들 막 두째는 진다간다 하고, 가출한다 하고. 지금 애들 다가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마귀는 하지도 않을 일어나지도 않을 아는 일을 갖고 겁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갖고 막온동네 떠벌리고 다녀요더 커지죠.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신앙의 부흥으로 교회가 흔들린다. 진짜 여러분 와 쪽팔리는 거예요 진짜. 쪽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근거는 우리와 아버지는 자녀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 자녀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당연한 겁니다. 안 주던데요? 안 주는 게더 유익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애기들이 칼 달라고 그러면 칼 줍니까, 여러분? 안 주잖아요. 한대 맞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좋은 장난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나는 A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시네? 그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고집 부를수록 인생 고달파집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학생이, 아버지, 내가 차가, 갖고 싶습니다. 차를 몰고 싶습니다. 절대로 안 사주죠. 나이가 되고, 시험을 치고, 차를 몰수 있는 자격이 됐을 때, 그때, 차를 주는 거예요. 경제적 관리 능력이 없는데, 돈이 생겼다? 무조건 망합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데, 높은 자리를, 좋은 자리를 허락한다? 망하는, 그 조직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됩니다. 주의할 건 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만 안 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하시는 기도가 뭐냐? 존도를 위한 기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와 의가 어디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하고 이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하잖아요. 언제? 평생토록. 24시간 내내 필요한 거예요. 그거 구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까지 더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아, 기도 안한 것도 응답 받잖아요. 이게 이름 올린 거예요. 도움으로 주는 것들, 상품으로 주는 것들, 따로 오는 것들. 왜 따로 오는 걸 구합니까? 교회 앞에 무국 안경원 저기 옛날에 자전거 막 상품 주더라고요. 자전거 그거 7, 8만짜리 얻으려고 50만짜리 안경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면 주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삶에 있는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게끔 적절하게 응답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더 가지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자녀답게 부르을수 그것들을 알고 부르짖어야 돼요. 목상기도 왜 중요합니까? 개인의 영적 성숙과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해요. 강단 말씀, 성경 구절, 글 붙잡고 내 영과 혼과 육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작업이 목상이에요. 이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전도 성교를 위해서, 불르 지쳐야 돼요. 왜?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단이 불신앙의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어 보면은 막 수만 대군이 화살로 공격하보면 하늘이 까맣게 덮여요. 영어 삼독 보면은 그 까맣게 덮인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막습니까 방패로 막아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없으면 즉사입니다. 바로 죽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만이 그 불화살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만났을 때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 그 오순절에 불었던 그 역사들이 그냥 일어납니까? 할렐루야 주님 그냥 일어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떠났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런데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렘이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날에 대해서만 설명하셨어요. 진짜 아닙니까, 맞죠? 사람들은 그 전에 좀 오병이 한번더병 낳는 거, 귀신 쫓거나 있는 거, 이거 한번더 원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부활 후에는 하나님 나라.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죽고 나서 가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나라못 누이면 지옥 가요. 단순합니다, 원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무식한 전도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오직 성령 충만. 그럼 오직 성령 충만이 뭐,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사랑과 전쟁 보면서, 자연은 보면서 충만 됩니까? 자연은 보면 산에 가고 싶지. 안 그래요? 사랑과 전쟁 보면 하, 아, 저 남편이 뭐하고 있나? 의심 들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위에서, 보호자에서 권능이 내려옵니다, 권능이. 힘이 내려와요. 이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힘은 어떤 힘이냐? 땅 끝까지도 가고도 남는, 증인될 수 있는 그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오고, 핏박이 오고, 서른아홉 대 맞는 매를 여러 번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려지는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 신비한 힘 같지만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왜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들을 그냥 막 아무렇지 않게 개의치 않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조금만 섭섭하면은 기도하세요. 아, 누구 때문에 막 시험 든다. 우리 막 찬양할 때 카메라 잡잖아요. 아, 꼴 보기 싫으니까 나왔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안쓸 거예요 이제. 성도들 얼굴 한 명도 안 나오게 할 겁니다.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듣는 사람 생길 수도 모르니까 여러분 모자이크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서 이거 쓰고 이렇게 찬양하세요. 아, 까먹었네 죄송한데 어디까지 했죠? 어디 하다가 빠졌습니까?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신앙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싫은 사람 놓고 부르지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할 겁니다. 섬겨라. 네, 이 사람 못 품으면, 세계 보면 세계보고 어떻게 할래? 어, 진짜 저 원수 같은 가족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어떤 권사님 간증 차에서 들었는데 남편이 막 결혼생활 내내 때리고 그래서 그 인간 때문에 죽으려고 죽이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나는 걔를 네가 왜? 진짜 여정서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피조물 아닙니까? 맞죠? 어떻게 창조주를 바꿉니까? 깔아만 까야 돼요 그게 가장 현명한, 현명한 겁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 놓고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죽겠습니다. 주님. 꼴보기 싫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만져주세요. 우리 마음을. 우리 상처를 은혜로 만져주십니다. 이거 안 되니까 신앙생활 그래하고도 엄마한테 상처받았던 거. 40년 전에 아빠한테 상처받았던 거. 그걸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엄마도 아빠도, 하나님 모르면, 막이 종이에요. 죄송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그 이전에 하나님 형상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린 착근임없이 내, 내 관점에서 모두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보금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억지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걸로 거는 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공유 속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여정.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주관적이에요. 노고박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직, 불의한 심판장과 과보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란 말이 뭡니까? 판사가 비리 판사란 얘기예요. 돈 많이 주고 자기 마음에 들면은 말도 안 되는 뭐 법을 통해서 이기게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것도 배경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 재판장에게 재심을 요구하고 판결을 다시 요구하고 번복을 요구할 때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십장7절을 보면은 하물며 하느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태가신 자들의 원안을 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안 참으세요? 아왜 응답이 안, 안 됩니까?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등다시고 배부르고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뭐 교회 뭐 괜찮은데 뭐가 괜찮습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 전보다 지금 300명 안 나와요 지금. 옛날에 전도사때 카운트할 때는 2부에 1,200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1,000명 안 돼요. 800명 900명 됩니다. 여러분, 집에 누워있는 짐승 같은 가족들 다 끌고 오세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짐승이에요. 죄송하지만. 나올 때한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어떤 응답이 오냐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저는 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정은조 목사님 예언교회 정은조 목사님 생각나요 정은조 목사님 맨날 전도왕이었잖아요 사람들한테 돈 쓰면서 전도 1등 했어요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 안 되는 이유는 돈을 안 쓰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 백란하면 뭡니까 구원의 길 하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커피 사주고 열번 이상 사줘야 돼요. 그래야 미안해서라도 오지. 정 떨어지게 구원의 길을 한번 뛰어가고 영접 안 하면 끝. 이 종원전 목사님이 늘 존도 많이 하고 전국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하셨는데 이제 애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거 치유받고 해결하기 위해서 퇴근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철회하는 거예요. 매일 철회.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 일하러 갔다가 밤늦도록 처리하고, 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계속 부르짓대요. 런데 하나님 어떤 응을 주셨냐? 유광수 찾아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광수를 왜 찾아가, 내가. 맞죠? 정원영 목사님보다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이미 수용료교회 지금, 정원영 목사님이 지금 탑인데, 유광수 찾아가라. 찾아갔대요. 깨진 거예요. 아, 전도 성교군. 결국 그 후대가 농인 선교로 지금 쓰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우리 사격할 때 영점 조 조절, 조절합니다. 그렇게 수정하죠. 왜? 타겟에 정확히 맞추는 작업을 사격 전에 합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잘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무조건 하세요, 그냥. 그래야지 수정됩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수정돼요. 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 시유대 때리 갇히게 됩니다. 평생 거기서 못 나와요.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면 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키 크게 해주세요. 잘생기게 해주세요. 머리 좋게 해주세요. 아, 이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나를 통해서 하는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통이에요. 기도는 하는 거 소통입니다. 너는 부르지, 너는 내게 부르지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주의 영이 임할 때. 주영이 언제 임합니까? 부르짖을 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미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신비주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은 신비 하나님십니다. 이 신비주의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가 2002년도에 성경 교회 에 왔어요. 이렇게 와서 찬양 팀 이렇게 하면서 그때 철야 때 이렇게 늘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문화사학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굉장히 넓은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하는 그림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 흘러서 우리가 일로 이사 오고 와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핵심대 찬양인도 좀 해라. 뭐 알겠습니다. 찬양인도하러 딱썼는데 2003년도에 성현교회에서 봤던 그 그림인 거예요. 이게 c v d 입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야, 아니, 아직까지 안 해.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c v d 입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 갖고 가야 돼요. 특히 랩넌터들은 여기에 승부 걸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대학, 나와, 대학 나와서 또뭘 준비해요? 또뭘 준비하고 평생 준비해요? 그러다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영혼을 향한 마음이 바뀝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 현장과의 소통이 되는 전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전도대성 여러분 꼭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내가 살아 요 모든 사람은 쉬운 길로 가길 원합니다. 이삶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쉬운 길이 뭡니까? 누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면 그거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예배 대충 줄이고 놀러 가고, 얼마나 쉽습니까? 필경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답게 전도자로 살아가는 길은 기도하는 시간을 내주지 않고, 예배 시간을 내주지 않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열정의 1 1조를 계속해서 쌓아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안 해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하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칼빈 교리 첫 번째 뭡니까? 절대 조건. 또한번 구원 영원 구원. 근데 이렇게 안 하면서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교리를 지시가 시켜서 자기 합리화 시키는 겁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부림치고 싸워야 됩니다. 얘기했죠? 소론에. 마귀는 아킬레스건 안 건드립니다. 어, 더 보강해줄게. 편하게 지내. 마귀 전략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뭡니까? 부르짓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떨어지는 것 그럼 하나님이 그책임안 집니까? 개가 짖어도 우리 애기 다 맞춰주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부르지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영적 불감증에서 여러분 다 탈출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로 여러분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우리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한 영혼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소명적 사명적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기준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 제목이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부르짖는 기도에 증인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러오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